바나나 푸딩을 하나 무료로 주신답니다. 크기는 요 정도. 크기는. 와, 맛있네. 야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내가 간 날에 바나나 푸딩이 없대. 딱 더위 사는 맛이다. 일단 지금 술렁술렁 넘어간다. 속은 더 진합니다. 뭐 입에서 톡톡 터지고 막 그런 거 알겠나. 안녕하세요, 수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유로 케이크 푸딩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부산 서면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부산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푸딩을 판매하는 곳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소개도 있었고요. 제가 가지고 온 맛 외에 네 가지가 더 있었는데 루투스 초코, 흑임자, 바나나, 초코 바나나 라인업으로 다르게 나오고 여기는 쿠키도 판매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날은 쿠키를 만드시는 분이 휴무해가지고 저는 오늘 푸딩과 케이크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푸딩은 매그놀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디저트가 있대요. 그 디저트가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줄은 제가 구입을 했는데 뒷줄은 사장님께서 서비스 주셨는데 왜냐면 저는 앞줄만 예약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서비스 좀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걸 다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사양 안 하고 받아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두 개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나나 푸딩을 하나 무료로 주신답니다. 푸딩에서만 업로드 되고 한 달 동안요. 집에 오자마자 냉동실에 한 20분 정도 뒀거든요. 그래야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이즈는 우리 마트에서 파는 구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정도의 컵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나오죠? 안에가 이래요. 꾸덕꾸덕 맛있네. 사이즈만 더 크면 좋겠다. 나는 맛있다. 이 아들이 빨리 놀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와, 맛있네. 너무 먹고. 흑임자 빈쑥떡이랍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그리고 인절미. 떡 있다, 떡. 꾸덕하고 찐득하고 맛있네. 맛있는데 너무 작다. 사이즈가 야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맛있네. 냉동실에 20분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 식감이 딱 먹기 좋네. 카페라떼 위에 올라가는 것도 원두 초코. 더위 사는 맛이다. 몰라, 양이 작아서 그런가 막 지금 부담스럽지도 않고 달콤하고 달달한 맛은 있어요. 이거는 냉동실에 집에 보관해갖고 먹어도 되잖아.
여기 사장님 아직 택배 이런 거 안 한다대. 집 사장님도 보면 홍보를 잘 못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 줄만 아는 것 같아. 우리 젊은 청년 사장님들이 도전을 하는데 뭐 홍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있고 말 못하는 사람 있듯이. 그러면은 우리 매니아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가서 먹어보고 냉정하게 판단 내려주세요. 나는 일단 지금 술렁술렁 넘어간다. 맛있다. 나 말 잘 몰랐다. 얘들이 녹기 전에 그 식감을 느끼고 싶다. 이게 사이즈가 이게 조금만 더 크면 안 되나?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지. 다양한 맛을 또 즐기고 싶으면 또 이 쫓겨난 게 또 괜찮고. 속은 더 진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은 다양하게 맛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또 그거는 좋다. 내처럼 숟가락으로 팍팍 퍼먹는 사람은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고. 좀 녹았다. 아우 상큼하네. 자, 문을 지하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상큼하니 맛있네. 조금 녹는 것보다는 약간 꼬독하게 먹고 싶으면 냉동실에 꺼냈다가 먹는 게 더 맛있다. 식감은. 먹는 맛도 나고 제가 다섯 개 정도 먹었는데 아직까지 달림은 안 와요. 단맛은 있어요. 달콤해요.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아 많이 녹았다. 어쩌겠노. 팝핑스타. 뭐 입에서 톡톡 터지고 막 그런 거 알겠나? 내가 도넛도 그런 거 하나 먹어봤었거든요? 일곱 개 보니까 살짝 이제 단맛이 싹 올라옵니다. 나는 바나나 푸딩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간 날에 바나나 푸딩이 없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좀 찔뻑한 푸딩을 먹고 싶으면 그냥 사서 바로 먹고 꾸덕하고 쫀득하게 먹고 싶으면 냉동실에 들어가는 게 낫고 사진 보고 어디 좀 돌아다닐 동안 그게 냉동실에 좀 넣어놔라면 안 되나? 그리고 갔다 와고 딱 먹어도 되는데 얘는 딱 봐도 초콘데 달달하게 보이지만은 안 먹어봐야지 그래도. 얘는 좀 덜 녹았나 갑다. 묵직하게 들어가네. 얘는 좀 덜 녹았다. 꾸덕 쫀득 찐득.
제가 이걸 다 먹고 마지막에 먹어서 얘가 좀 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달기는 달아요. 초코니까. 초코도코들이 좋아. 그런 맛. 고독하이, 찐득하이. 사이머스켓. 사이머스켓이 들어가갖고 맛없으면 안 되지. 빨리 좋았죠. 크기는 요 정도. 크기는. 크기는. 어이씨. 이씨. 저거. 그럴래. 그냥 버렸다. 종이 아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부드러운 치즈크림 맛. 푸딩을 다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살짝 제 입에 느끼고 그리고 치즈 맛이 제 입에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알다시피 제가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겠죠. 좀 새로운 처음 먹어보는 케이크 느낌? 푸딩은 제가 딱 먹으니까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이즈가 작아가거나 처음에 좀 그랬는데 아니다 무니까 여러가지 맛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다 먹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아 이 안에 이거 하나만 먹는 것보다 얘를 어디에다가 탁 올려갖고 같이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더 들더라고. 처음엔 여기 거리가 참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주택가였고 그냥 공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우리 엄마 아빠들 모시고 이런 데도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어, 뭐가 여기가 이래 변했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뭐 쪼그려 앉아갖고 먹는데 그것도 또 새롭잖아. 외국이 온 것 같고 나도 거기 앉아있고 싶더라. 사람 구경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날씨도 따뜻해지갖고 밖에서 앉아있기에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 표현 안 해도 엄마 아빠들 데려가면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고 야가 웬일이고 이렇게 어색하겠지만 모시고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나 그런 데 데려가겠나. 어른들한테는 하나를 해주면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너네들 옷 사러 갈 때도 딱 그렇더라. 아이가 나는 금액 10만원 생각하고 갔는데 딱 가서 13만원 14만원이면 엄마 아빠가 딱 볼 때는 그냥 사라 이러고 돈 보태준다. 아이가 우리가 볼 때 10만원이면 그 밑으로 사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 딱 모시고 가면은 아 이거 10만원 생각했더만은 아이 그냥 사라 이렇게 하신다. 아이가 그 디저트 먹으러 갔을 때도 요거 요것만 먹으려 했는데 엄마 아빠가 요것도 요것도 먹어보자 이러면은 여러가지 또 물 수가 있잖아.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날씨도 너무 좋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